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하셨나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보통 일상생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일 텐데요. 보통 그 가사일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많이 쓰게 되면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린 이 상지 저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이 저리다 그러면 대개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목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 외에 다른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저림 같은 통증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으셨고 또 궁금증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민간요법이나 다른 대안을 찾으셔서 병을 키우기보다는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상지 저림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궁금증을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아침이라서 전화보다는 나는 문자가 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지저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상지저림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예, 보통 이제 상지가 저리다고 하면 신경이 이제 저린 거잖아요. 신경이 아픈 건데 감각 신경입니다. 우리가 신경 중에는 운동 신경이 있고 감각 신경이 있는데 저리다고 하는 것 오늘 상지니까 손이 저린 것을 느끼는 거는 이쪽 말초 감각 수용기에서 느낀 다음에 이제 척수를 통해서 대뇌에 있는 감각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리다고 하는 거를 느낀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은 저린데 이제 사람이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이 저림 증상이 있으면은 운동 신경에도 이게 말초까지 운동 신경에도 말초까지 운동 기능이 약화되는 근력 약화까지 동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상지저림의 이제 증상이 대부분 손이나 뭐 어깨 이런 이제 좀 통증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원인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지저림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볼 텐데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실 게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듣는 병명 중에서 목 디스크라는 이제 병명은 좀 흔한데 이거랑은 좀 다른 질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제 흔한 게 디스크 외에 다른 원인들을 제가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흉곽 출구라고 하는 건 구조가 어디냐면 목에서 이제 이 신경이 나온 다음에 그 나온 신경들이 이제 팔이라든가 그다음에 등 쪽, 앞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나온 신경의 가지들이 디스크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는 흉골, 뒤쪽에는 등뼈, 그 다음에 이 쇄골, 그 다음에 첫 번째 늑골, 이런 부위에서 압박을 받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받는 것을 우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흉곽 출구의 구조와 이게 증후군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뒤로도 이제 저희 신체에 대한 많은 사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보통 여러 가지 근육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쇄골 위쪽에 있는 중사각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쇄골 하근육 또는 이 가슴에 있는 소흉근 이런 데부터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드물게는 그 늑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흉추에서 나오게 되는데 흉추 외에 이제 그 경추 뼈에서 나오는 늑골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저림 증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뒤편에 보이는 이 아탈구라는 화면은 어떤 화면일까요? 예,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디스크인데요.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이제 척추뼈가 있으면 그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뼈가 완전히 탈구된 게 아니고 약간만 비틀어져도 뒤쪽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추뼈가 탈구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등을 구부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척추 후만, 특히 흉추가 앞으로 굽어지게 되면은
목에 있는 경추가 이제 일자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자세에 의해서도 저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팔로 가는 여러 가지 신경들은 네. 목에서 나온 이제 신경들이 팔로다가도 가지만은 이제 등이라든가 앞쪽 가슴 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가는 신경 크게 세 개의 큰 신경들이 있습니다. 정중신경, 그다음에 요골신경, 척골신경 이렇게 세 가지 신경이 있고요. 등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견갑골 있는 배부 견갑신경이라든가 장흉신경,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는 여러 가지 내측과 외측에 그 흉신경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손으로 오는 신경들 중에는 저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정중신경,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척골신경 이 세 가지 신경들이 우리가 상지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엄지 쪽으로 나오는 노란 색깔로 있는 게 있고요. 엄지 쪽에 저렇게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새끼손가락 쪽으로 노랗게 보이는 척골신경이 나오고 있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나오는 척골신경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가운데 쪽으로 나오는 이 신경이 세 가지 신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가슴 근육에 의해서 눌리는 신경이 있는데요. 내측 흉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가슴 속에 있는 자그마한 흉근 신경에 의해서 근육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지 증후군 중에서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 사실 이름도 생소한데 이 흉곽출구 증후군이 쇄골과 이제 첫 번째 갈비뼈 사이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위쪽에 있는 이제 사각근이 이 신경근이 압박을 받으면서 뭐 팔 저림 그리고 손의 저림 뭐 이런 통증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엄지 손가락부터 뭐 새끼 손가락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근육들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